어딜 이렇게 시작부터 나가냐면 오버 시스템을 갑니다. 지금은 11월 24일 오후 11시 11분입니다. 오버 시스템에 가가지고 쿨러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전에 한 1년 전쯤에서 쿨러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거는 저가형 공랭 쿨러도 했었고 아마 농협이랑 다른 거 뭐 비교하는 것도 했었던 것 같고 수냉 쿨러들 이제 뭐 좋다는 거 나올 때 몇 개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유명한 쿨러들 있잖아요.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수치가 잘 나왔다거나 아니면 실 사용하는 유저들이 유명한 제품이 아닌데도 오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온다는 그런 제품들이랑 다 모아가지고 수냉은 그렇게 많이 좀 짤 거고요. 수냉 말고 공랭 같은 경우는 상급 그러니까 NHD15랑 비견한다는 근처인 애들까지만 벤치마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2-3만원짜리 공랭 쿨러는 어차피 쿨링을 위해서 단다기보다는 대부분은 기쿨보다는 많이 좋기 때문에 추가해서 넣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쿨러들하고 비교할 그런 짜바리가 아니라서 그건 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어떤 제품이 있을지는 지금 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일단은 제 밥을 한 30분 전에 아니 한 시간 전에 시켜놨는데 지금 45분이 걸리거든요. 밥이 다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버 시스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아마 키를 안 들고 왔네. 키가 더 빠른데.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fucking likely. I'd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안녕하세요. 밥이 그냥 아주 그냥 어? 다 작살이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아, 케이블은 따로 예청해놨거든요. 이거는 와셔랑 이거 하나가 있으면 영상 한 편이 나온다. 인테리어 컨텐츠 만들어도 가지고. 어? 왔네요? 일단 테스트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테스트하는 거? 아 이제 테스트할 거 모아야 돼. 그쵸. G24, G36, 갤러헤드 리얼리 240, 360, 소쿨 240, 저가형 360, 크라켄 X53, 240mm. 이거는 저가형 앵코. 제일 궁금한 거. 이게 만약에 괜찮으면 내 거 바꿔야지. No, I'm never getting lost. I get after it. Investing in my own stock 'cause it's faster than any crypto hits go. Let me spend. 제가 하나요? 직접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아 근데 너무 많아요. 아 너무 귀찮은 걸? 뭐 달아둔 거예요? 피크원은 49대수, 끝나고 40, 다시 40. 전압은 1.24, LLC 6으로. 에이수스 보드. 네. 아 메모리는 4800 순정, 1.1V 순정. 이걸로 당연히 전력제한은 다 풀려있는 거고. 뭘로 하죠 테스트를? 시네벤치? 시네벤치 R23 버전으로 한 10분 정도 하는 거 같아요. 10분이요? 기본이 10분이긴 한데 저희가 몇 개죠 쿨러가? 11개? 수냉만 네. 11개? 2시간 컷이네요? 네, 교체하는데 시간이 아 그쵸 있어서. 교체하는데 1시간 쓴다고 하면 3시간 딱 6시 10분이면 되겠는데요? 홈포속도 2800, 100번이에요. 28.7도로 여기 실온이 몇 도지 대충? 대충 느낌상으로는 네? 20도 중반에서 후반 사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수온을 보면 되는 거니까 수온 기준으로 보면 나랑 다 비슷할 거라 근데 수온이 안 나오는 애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해야 될 게 이거랑 근데 어저께 하나를 하지 않았나요? 네 어제 이거 3열짜리 하다가 아 이거 처음에 먼저 뜯어서 해보려고 네. 했었죠? 네. 차이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좀 시원하네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솔직히 할 수 있겠네. USB 안 되네. 안 되나요? 아 그냥 앞에서 하세요. 응. 아 그거까지 설마 이렇게 해서 뒤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와 독하시네 이분. 저는 여기까지 촬영하시는 줄 알고. 아 이분 벤치마크 하시는데 독하시네. 그래서 깔끔하게 나오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는 진심이야. 아 그러고 보니까 얘 그냥 안 들어갔었는데. 아 그렇네. 이게 호스가 앞으로 가게 하면 안 꼬고 설치를 할 수가 없구나. 두께가 두꺼워서. 아 이 정도면 다음 주에 다시 와야 될 수도. 금방 끊을 수 있겠죠. 그래도 오늘은 배치 테이블이니까. 그때 꺼지는 거 원인을 찾았습니다. CPU였어. CPU를 바꾸니까 현상이 나타났대. 응? CPU 불량이라고요? 일단 그 CPU는 AS. 아 꺼지는 했고. 거면 확실하게 조질 수 있으니까 AS. 네. 51.8.
92 A360 90이라 아까 짧게 걸리면 2시간을 했는데 지금 2시간 40분 지났는데 2개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그거죠. 잘만이 과연 얘를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90도? 생각보다 별론데? 아 드디어 2022년 쿨러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이번에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는 제가 이제 오버 시스템에 직접 가서 테스트를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벤치마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구성이 된 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거나 이렇게 유지된 곳이 아니라 오픈이 된 곳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완벽하게 변인 통제는 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물론 제가 가서 테스트를 했을 때 온도계까지 제가 사용하는 거 상대적으로 정밀하게 되는 거 가지고 가서 했을 때 실온 차이가 솔직히 플러스 마이너스 한 0.5도? 대충 한 4일 정도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는데 첫째 이틀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펌프는 최대 속도로 전부 다 두고 했는데 팬을 PWM 둔 상태에서 테스트했는 데다가 오버 시스템 히터가 있는데 그게 중앙 그거 통제라서 막 지멋대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내 온도 변인 통제가 제대로 안 됐었고 그래가지고 싹 다 날리고 새로 벤치를 한 거는 오픈 벤치 테이블에다가 그때는 이제 히터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이게 한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정도? 총 1도 정도의 온도 차이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시네벤치로 하니까 이게 로드율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만드니까 그래프가 계산으로 만들어져가지고 OCCT 가지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옵션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드율도 꾸준하게 나오고 변인 통제도 상대적으로 잘 된 겁니다. 엄청나게 온도 깨 차이가 많이 나는 환경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볼만은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의 L360 같은 경우가 오버 시스템에서 진행을 했을 때 이 친구가 크라켄 한 240mm 2열 수준급으로 오버클럭을 했을 때 온도 유지가 꽤나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이 제품을 넣었던 건데 이 제품이랑 240mm 그리고 이제 CSI 같은 경우는 쿠렌이랑 퀘이사에서 아마 둘 다 벤치가 상위로 계속 나왔던 친구여가지고 근데 최근에 막 쓰는 유저들이나 이런 건 딱히 없어가지고 왜 없지에서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집어넣었고 잘만 같은 경우도 최근에 벤치에서 잘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두 개 넣었고 크라켄 두 개 MSI 제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아세텍 펌프를 사용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었나? 뭐 그래가지고 오버시스템에서 많이 파는 제품이라서 이것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켄이랑 동급인 친구죠.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생각했던 대로 L240이 가장 성능이 낮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가격이 한 6만원 밖에 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뭐 예상하는 결과였고 L360 같은 경우가 8만원짜리 360인데 의외로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면은 뭐 크라켄 240mm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10만원 아래 쿨러치고는 꽤나 온도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3R6 CSI가 예상보다 그때 돌릴 때 와 온도 유지 잘 된다라는 느낌 좀 많이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도 확실히 잘 나왔습니다. 240mm도 에코 360보다도 더 잘 나왔고 360 같은 경우는 가격은 25,000원 정도 비싸졌는데 쿨링 성능 자체는 뭐다? 크라켄 240mm 2열하고 성능을 비비는 게 아니고 이긴다 이 친구가. 근데 가격 차이는 보세요. 거의 1.5배 정도 납니다. 확실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얘는 말도 안 되게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X73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코파낭 성능을 보여줬고요. 벤치마크 사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만이 3R6 CSI보다 조금 더 급이 높은 걸로 보였어가지고 한번 테스트에 넣은 건데 솔직히 G24 같은 경우는 CSI 240보다 약간 더 좋긴 한데 뭐 엄청나게 큰 깨차가 나는 것 같지는 안 보이고 G36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성능이 높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얘도 조금 애매하다. 왜냐면 첫 번째로 가격적인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240mm가 가격이 12만원 정도 하죠. 그리고 360mm도 16만원 합니다. 그래서 CSI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얘가 성능적으로는 괜찮은데 가격적으로만 단점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로 디자인이 못생겼어요. 그냥 다 안 사. 이 디자인 부분 이거 안 사요. 거기 플러스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적으로는 옛날에 에브가 CLC 포지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CSI가 훨씬 더 싸잖아. CSI 펜갈에도 얘보다 싸겠는데.
MSI 같은 경우는 280으로 했는데 솔직히 성능 봐서는 그냥 딱 그 성능이에요. 그냥 아세텍 7세대 펌프 썼거나 그냥 크라켄이랑 거의 동급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프 자체만 지금 그려진 것도 보셔도 평균이나 최대나 큰 차이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 부분으로만 얘기하면 3RC스가 진짜 정말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240mm짜리가 크라켄 240mm와 거의 근사치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보다 하위 360mm보다도 성능이 좋잖아요. 진짜 괜찮다고 보고, 에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360mm까지 맞췄을 때도 10만원 아래에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능적인 부분만 본다고 하면은 만원 더 해가지고 3RC스 CSI240으로 가는 게 에코 3회를 가는 것보다 케이스 호환적인 부분에서도 좀 덜 신경을 쓸 수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달만 같은 경우는 솔직히 CSI가 있어가지고 굳이 얘를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기는 해요. 일단 성능적인 부분은 이렇고 이제 조립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어요. 에코, X53, MSI 얘는 문제가 없어요. 잘만은 기억이 안 나네요. 잘만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순행을 결착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는 겁니다. 나사, 워터블레럭이랑 브라켓, 여기 나사, 메인보드, 백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립을 하면은 메인보드가 사이에 있고 백플레이트를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딱 꽂아요. 그리고 나사를 요요요요요 해가지고 돌려서 꽂습니다. 그리고 워터블럭을 이렇게 꽂아요. 그리고 나사를 이렇게 꽂아요. 해가지고 꽂아요. 이렇게 조립 끝입니다. 근데 이게 상급 순행들이랑 일반적으로 좀 제대로 만든 보급형 순행들이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통 좀 길게 설계를 해요. 이게 나사가 여기 다 이렇게 박히더라도 꽉 조아도 이 메인보드랑 이 표면 부분이 닿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닿지 않게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장착을 할 건데 이 나사를 장착할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얘를 나사를 장착해 여기를 돌리잖아요. 하면서 돌려서 꼽으면은 얘가 돌면서 얘도 같이 돌아갑니다. 메인보드랑 여기 바닥에 다 있으면 메인보드 표면이 갈립니다. 표면이 갈리면 이제 작살난다. 보드가 작살이 나서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망가진다. 여기 수로 설계되어 있는 친구들은 안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거를 생각 없이 앞나사로 설계해 놓은 회사들입니다. 아래를 앞나사로 하고 여기를 수로 박아 놓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은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 앞나사가 깊이가 군형이 일자로 그냥 다 뚫려 있어요. 중간에 안 막혀 있습니다. 안 막혀 있어서 이 수나사가 끝까지 그냥 계속 돌아가요. 얘가 그러니까 무한하게 돕니다. 그러니까 이 PCB가 아작날 수도 있을 만큼 계속 돌아갑니다. 그냥 메인보드가 살이 나버릴 수가 있다. 이게 제일 처음 좀 유명했던 때가 옛날 저가형 순행 중에 바이크스키에서 나온 친구 있어요. 이날 240인가? 그 친구가 딱 이 형태로 제작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메인보드가 다 갈려나갑니다. 그 순행이 갈아먹는 줄 몰랐어요. AS도 못하고 그 보드 그냥 버렸다. 지금 아까 말했던 나머지 순행들은 다 괜찮은데 3RC스 순행만 이 방식입니다. 그나마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3RC스는 여기다가 이제 그 약간 플라스틱 고무 같은 걸로 된 그거를 붙여놨어요. 양면 테이프로 조금만 세게 돌려도 걔가 막 플라스틱 와셔 같은 게 붙어있다가 이렇게 밀려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 별로긴 한데 그래도 쓸 수는 있다. 그래도 아마 긁어먹을 거예요. 그거 쓰다 보면은. 근데 이제 긁어먹는 것만 문제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조립이 개 극혐입니다. 브라켓을 놓으면 이게 밑에가 수방식으로 돼 있는 애들을 그 딱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워터블럭 쪽을 내가 안 잡아줘도 얘가 흔들흔들 하질 않아요. 근데 여기가 암으로 돼 있는 친구들은 이걸 브라켓을 내리고 손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흔들흔들흔들 거려요. 막 이렇게 튀어나가고 막 이럽니다. 조립을 하기가 개같다. 근데 이제 뭐다? 3RC스는 조립 편의성 극혐인 것과 메인보드를 갈아먹을 수 있을 만한 여지를 가진 그 단점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형태를 제작을 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최고의 장점 하나 더 있네. 이거 10만원 근처 순행이잖아요. AS가 6년입니다. 유저들이 실제 조립되고 나서 이후에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이거 AS 보급형 순행들은 다 3년밖에 안 해주거든요. 솔직히 아까 그 단점 제하고 조립되고 나서는 크게 단점이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볼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 이제 뭐 더 좋은 가성비 순행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이 친구를 추천을 드리지 않을까 싶고, 저는 만일에 그런 게 개선됐는데 얘랑 성능이 비슷하고 가격이 똑같다 바로 넘어갑니다. 저는 혹시나 뭐 비교 컨텐츠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시면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많이 말했나?
아 근데 X732 진짜 최고로 좋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친구를 제 메인컴에 달아둔 240mm 순행이 이깁니다. 판텍스. 물론 그건 이제 38mm 두께 라디라서 두껍긴 하지만 얘가 가장 좋은데 얘보다 더 좋다. 아 씨.